기계로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.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. 그냥 사면 이제 또 안 되니까 페이스북 같은데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때 새벽에 딱 사는 거야. 아. 그럼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게 아 이거 그거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다 나누자. 아 띵을 하자 8-2 띵. 요즘 뭐 사재기 얘기로 되게 막 이야기가 많은데 네네. 들은 얘기인데요. 그런 회사에서 막 작품에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 전주 없애시라고. 그리고 제목 이렇게 하시고 요즘 사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트가 콘크리트라고 불리거든요. 아... 뚫리지 않는다고. 시중에서는 돈만 내면 음원 순위를 올려준다는 업체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. 차트 조작 가능한가? 일단은 가능하고요. 그건 당연한 거지만 사실 업계 쪽에서는 공공연하게 되고 있어요.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. 2500만 뷰가 넘는 노래가 멜론 차트 1위를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?